굉장히 재미있었어요. 경기가. 그렇죠. 그렇게 많은 버디는 안 나왔지만. 네. 오늘 하이라이트 장면 모아봤습니다. 차하나 선수가 사실 요 정도 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날은 완전히 물 만난 날이거든요. 차하나 선수 경기는 굉장히 집착한 그런 경기 내용이었어요. 이예원 오늘 잘했죠. 몇 명 이름을 걸자면은 뭐 이예원, 박주영, 장하나, 네 장하나, 요 세 명의 선수가 오늘 참 멋진 경기를 펼쳤네요. 그렇죠. 8번으로 해서 장하나 선수가 완벽하게 볼 옆에 붙입니다. 이퍼 대단했죠. 아, 오늘 뭐 긴 퍼스를 정말 같은 단이 아니고 정말 몇 단에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긴 퍼스를 많이 넣었어요. 이거 너무 아쉬웠어요. 이건 아마 16번 홀에서의 파3 티샷이었고 하이브리드가 걸려 하이브리드 차곡차. 이야 이거 마지막에 철을 떨어뜨리는 모습까지. 이야 이거 너무 아쉬웠죠. 장하나는 오늘 뭐 그린 위에서의 플레이 완벽했어요. 굉장히 그런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그러니까 보기도 하고 버디도 하지만은 그래도 계속 자기의 흐름을 또 이어나갔던 그렇죠. 장하나 선수고 전등 선수도 오늘 뭐 버디는 없었지만 계속 자기 경기를 아주 침착하게 끌고 나가서 결국은 14번 홀에서 첫 버디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. 이예원 롱펏 16번 홀에서 이걸 또 집어넣습니다. 이예원 드림투어 상금 랭킹 4위 평균 타수 1위인 이예원 선수가 정규투어에 와서 선배들 속에서 지금 아주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박민지랑 플레이를 했는데 그러니까요. 굉장히 잘했죠. 이정민도 오늘 그린 위에서 잘했어요. 좋았어요. 네. 퍼트 항상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이정민인데 오늘 잘했고 김효주가 이거 첫 번이거든요. 전반 라인은 조용하게 지내고 오다가 후반 끝날 무렵 좀 돼서 버디를 시작하는 김효주 선수인데요. 연속 버디의 시동을 겁니다. 16번 홀에서 연속 버디. 오늘 전반에 더블 보기가 한 차례 있었는데 후반 들어서 다 지웠고 17번 홀에서 세 홀 연속 버디를 노리죠.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버디는 정말 쉽지 않은 버디에 나옵니다. 을 떨어뜨리면서 세 홀 연속 버디 결국엔 타수를 줄여냅니다.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장하나가 마지막 홀에서 이 버디를 떨어뜨리면서 결국은 공동 선두로 마무리. 멋집니다. 정말 재밌는 하루를 만들어주었던 선수들이에요.